으쌰, 자, 들어갑니다. 자, 상원고, 안녕. 상원고 들어가는데, 일단은 오늘 할게 뭐냐면, 형태소도 좀 해줘야 되는 거고, 너희 프린트에서도 나왔고, 프린트 다시 한번 복습 하면서도, 또 맞춤법도 뒤에 프린트 있더라고. 그래서, 시연이 거 하다가 오늘 채린이가 맞춤법이 있어서 또, 그걸 바뀌었고, 지금 또 출력하고 있는 중이야, 니네 프린트. 얘 걸로 한번 보는데, 필기도 잘돼 있으니까, 또 그걸로 한번 쭉할 거야, 복습. 그 다음에, 시조. 근데 맞춤법 하다 보면 끝날 것 같지만, 그래도 시조도 너, 저번에 기본 너희 학교 교과서 시조 해줬고, 그 다음에 사설 시조 10개 정도는 알아야 된다 했더니, 들었니? 그럼 나랑 같이 하자. 시조는 짧기 때문에 쫙쫙쫙 해줄 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갑니다. 자, 형태소인데, 이 형태소가 왜 나오냐면, 의문의 변동인데, 원래는 형태소가 단어고, 단어라고 하면은, 이게 단어에서는 형태소와 단어, 그 다음에 단어의 성질, 품사론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형태소를 너희 프린트에서 잠깐 언급해줬다라는 것은 왜 했겠어, 형태소 언급을? 의문의 변동에서 뭐랑 연결되겠니, 형태소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연결되는 거죠. 뭐가 연결되는 거지? 음끝의 실현, 조건, 실현, 여부가 있잖아. 그럴 때 뭐가 나오는 거니, 이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냐에 따라서 음끝이나 혹은 음끝 말고 또뭐 있죠? 자음근 단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상호가 저 얘기했던 거. 저 질문했던 거 나한테. 다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자음근 단순화가 되게 쉽잖니. 근데 아까도 아직도 모르더라. 자음근 단순화는 게 무슨 받침이에요, 이거? 이거 겹받침입니다. 음끝은 쌍받침, 홉받침 당연히 있겠지만 쌍받침. 쌍받침 뭐가 있어요? 쌍기역, 쌍시옷. 겹받침은 이렇게 되는 것은 다 겹받침이고 탈락이에요. 이거는 겹받침과 쌍받침, 겹받침, 쌍받침은 교체, 겹받침은 탈락, 자음근 단순화 탈락. 그런데 네가 아까 자 그런데. 우리가 형태소를 배울 때왜 배우냐면 지금 음끝과 자음근 단순화 실현 여부 시작 모음 후 뒤에 모음으로 오는 실질 형태소가 오면 음끝은 실현돼 안 돼. 모음으로 오는 실질 형태소가 오면 실현이 되고 모음으로 오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실현이 안 된다. 이 말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고. 자, 그럼 이그젬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거. 옷, 이. 이거랑 뭐 이거. 옷, 위. 이거 발음 뭐야, 발음? 옷이 바로 그대로 뭐가 된다라는 거야, 이거? 연음이 된다.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 이게 뭐라고? 시작. 모음 맞지? 모음으로 오는 실질의 형식이야. 조사니까? 형식. 형식일 때 뭐가 된다? 바로 연음 된다. 얘는, 위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왜 실질인지 알겠어? 위라는 느낌이 있잖아. 명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뭐 돼? 음끝이 실현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 이거는? 오, 뒤. 이 시옷이 디귿 되고 그다음 연음 된다. 이것 때문에 형태소가 나온 것 같아요 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형태소 문제가 나오면 파생어 합성어랑 또 복잡해져요. 비통사 통사.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버리면 니네가 미칠 거 아니야. 파생어 접두사 막 그거는 아닌 것 같아. 형태소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이냐 실질이냐. 그러면 형, 이따 다시 얘기할 거야. 자, 그럼 또 하나. 또 너희 선생님이 또 어렵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음근 단순화 간다, 이거. 이거 막 안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이거를 자음근 단순화 탈락으로 본 거야, 연음으로 본 거야, 이거를. 이거 어려운 거야, 이게 지금. 이게 자음근 단순화 탈락이에요. 근데 이게 탈락이 아니라는 거야. 왜? 자, 시작. 이거 뭐야, 이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니까는? 형식 형태소. 다 시작. 형식 형태소에는 뭐가 있죠? 조, 접, 시작. 조가 뭐야? 접은? 어는? 조접어를 모르면 안 돼, 지금. 이거 품사론이야, 그래서. 조사, 접사, 어미는 형식 형태소. 시작. 조사, 접사, 어미는 형식 형태소. 그러니까는, 자, 아는 모음을 시작하는, 야, 모음인 건 알겠지? 모음을 시작하는 무슨 형태소야?
형식인데 조사 접사 어미 중에 뭐야? 이게 어미로 하는 형식 형태도 잘 알아야지. 얘가 조사로 무슨 접사로 이러면 이제 문법 그냥 개 그냥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자, 어미야, 모음이야, 형식 형태소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안, 하, 바로 연음돼야 돼. 연음. 그리고 뭐가 된 거야 이게? 안하. 됐으니 얘는 자음군 단수나 탈락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아니란 뜻인 거야 이게. 왜? 이것 또한 자음군 단수나 실현 여부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음군 단수나 실현 되겠어 안 되겠어? 왜 안 돼? 몸으로 오는 형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얘는 바로 연음된다. 바로 연음된다. 바로 연음됐으니 여기서 떨어진 거야? 뒤로 갔다 떨어진 거야? 뒤로 갔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자음군 단수 탈락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자, 또 하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암코 축약이니까 탈락 아니야, 이거는? 그죠? 그럼 얘는? 이런 게 있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안는이지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자음군 단수나 탈락이 되는 거야. 왜? 얘가 몸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지금. 이해 되나요?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인 거야? 이해 되니? 그래서, 자, 너희 합력할 때 몸으로 시작하는 실질이냐, 몸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냐 판단한다. 약속. 맞아? 그렇게 해서 실현, 음끝이나 자음군 단수나 실현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만약에 몸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다고 판단되면 다 연음된다. 얘가 실현이 안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서, 자, 형태소, 이, 말다 형태소 몇 개야? 두 개. 그 다음.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형태소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 거야. 몸으로 시작하는 형식이냐, 실질이냐 알아야 돼. 그래야 음끝과 자음군 단수나 실현 여부가 형성 거기까지인 것 같아. 그래서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한다.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 형식적인 의미고. 자, 시작. 아기가 풋사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형태소를 먼저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각각의 기능 역할을 얘기할 줄 아는 게 형태소인 거야. 그랬을 때 아기는 뭐니? 아기는 실질이면서 자립에 의존이야. 자립 이런 거 이거 다 알지? 자, 가는 시작. 가는 뭐야? 형식이면서 의존. 풋은 접두사니까 형식이면서 의존. 사과는 실질이면서 자립. 르는 의존이면서 형식. 조사니까 형식 형태소. 먹은 실질이지. 용언의 어가는 실질이지. 먹는다는 게 보이니까. 그리고 의존. 엇은 어미로서의 형식과 의존.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 얘도 어미니까 형식이면서 의존.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안코는 그냥 축약인 거지. 안코는 축약이지 그냥. 여기서 또 뭐 자음군 단수 탈락. 이건 축약의 함정. 축약 네 가지. 피카츄 털. 기역 플러스 히읗은 기역 축약 기억나지? 니네가 그래서 마더텅 의문론 다 썼으면 계속 그 훈련시키는 거 아니냐. 마더텅 의문론 마더텅 다 써왔어? 몇 번씩 썼어? 검사 그 총 두세 번 써야 돼. 의문론 마더텅 몇 번 썼어? 한 번도? 쓴 게 있었어요? 또 뭔 소리야? 문제 아니면 쓰는 게 아니야? 또 써야 된다. 저걸 쓰라는 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실수하지 말라고 쓰라는 거죠. 저건 함정도 아니야. 저거는 기본이지. 마더텅은. 근데 이것도 한번 쓸까 말까? 함정에 너희는 다 걸려와요 이거. 자, 그 다음. 그래서 자세하게 안 하는 거야. 얘들아, 가르는 조사로서의 형식인 거야. 풋은 접사로서의 형식인 거야. 형식 형태소. 엇은 어미로서의 형식 형태소. 이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조사로서, 접두사, 접미사로서 형식, 어미로서의 형식도 알아야지. 이거 갖고도 함정 팔 수 있어, 선생님이. 형식, 형태선 맞았는데 조사인데 접사라고 하면 또 맞았다고 하면 안 돼. 어? 어미인데 조사라고 하는 걸 맞았다고 하면 안 돼. 조사, 접사, 어미도 구분할 줄 안다. 형식, 형태소 얘기인 거야. 아, 나 수업할 때 그냥 따면 안 될까? 끊겨. 네가 질문하면. 내가 하다가 끊겨. 알겠지? 이따 쉬는 시간 얘기해봐. 아니, 우리가 1대1이면 되는데 애들, 다른 애들 수업이 딱 끊겨버려서 딱 끝나고 질문 모아놨다가 그 다음 자, 몇 개의 단어냐라고 하는 건 애들아 단어 하면 뭐가 떠올려야 돼? 단어의 개수 세면 뭘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뭐가 나와야 돼요? 채린 뭐 포함해야 돼 여기다? 조사. 조사 조사는 단어의 개수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단어가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 단어 이건 단어 그러니까 단어랑 형태소는 달라요. 단어랑 형태소는 달라. 꽃이 피었다는 단어가 세 개죠. 형태소 몇 개? 형태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형태소입니다. 이거는 맞습니까? 아주 형태소는 기본 가는 거야. 그러면 이거 뭐니? 철수가 학교에 요자 요 형태소 몇 개야 이거? 가 앗, 따, 세 개입니다. 형태소 함정. 형태소의 함정. 야, 니네 학교 함정. 니네 학교 함정. 니네 학교 함정은 요 쌍시옷 있지? 그 얘가 무슨 뭐 이거 같다고 다 하겠어, 이게? 어, 이거부터는 할 줄 알아야 돼요. 형태소 첫 번째 함정은 요거는 왠지 의문이잖아, 의문. 얘도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형태소는 세 개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함정이 뭔 줄 아니, 이거? 이거. 모기가 나의 피부를 문다. 형태 몇 개야? 세 개. 뭐야? 무. 무야? 물이야. 물. 물입니다. 물. 무기가 모기가 무는 거니까. 아 물다니까. 물. 그 다음에 니은. 다. 이게 형태소 할 줄 아는 건데 첫 번째 형태소 함정이 뭔지 아냐 얘들아? 이 의문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니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입니다. 어미. 이해됐나요? 자, 형태소. 자, 뭐 배웠어? 또 시작. 지금까지 배운 게 뭐야? 음끝과 자음군단 순화를 할 때 뭐가 중요하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에 따라서 실현 여부. 1번. 두 번째 함정 뭐다? 단어랑 형태소는 다른 얘기다. 그 다음. 쌍시옷과 니은도 형태소에 꼭 넣어주는데 이거 빼먹는 아이들이 형태소의 하수입니다. 이 왜냐면 조그마니까 의문 단위니까 형태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분리할 줄 아이는 형태소의 고수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또 하나 그랬을 때 요거 형태소 몇 개니 이거? 세 개 빨갛다 이거겠죠. 그 다음 높이는 두 개 검불다는 세 개 빠르는 빠르기는 두 개요. 잘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잡았다는? 세 개. 어, 근데 내가 지금 이거는 토끼가 사자에게 멱 먹혔다. 형태 몇 개입니까? 네 개. 몇 개입니까? 4개. 뭐죠? 먹히었다. 이렇게.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죠. 자립, 의존, 실질, 형식 너희 학교도 나오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립은 체언과 수식언, 감탄사까지가 자립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관형사와 부사도 자립 형태소입니다. 관형사, 부사도 자립. 시작. 관형사, 부사도 자립이야. 또 의존 형태소는 뭐죠?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다 의존인 거야. 접사 의존이고 조사 다 의존이야. 그 다음 실질은 뭐지? 자립 형태소 전부 다 실질이고 얘가 중요한 거지. 용언의 어간 얘도 실질이야. 먹, 잡, 갓 다 실질이야. 들고 막 이런 거 형식 형태소는 조사 접사 어미가 형식이다 라는 거 다 알고 있겠지만 복습.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 이거 그래서 뒤에 얘들아, 막 파생어, 합성어까지 풀지 말고, 뭐 여기까지만 풀어오면 될 것 같아, 그냥. 형태소 몇 개, 여기까지만.
단어 형성은 아닌 거야, 지금. 이거 안 배웠지? 이건 하지 마. 여기까지 오바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너희는 여기까지만, 선생님, 다음 주에 하라고 하세요, 이거. 사진 찍어 올려, 좀, 제발. 주중에. 아무것도 안 했다고 와가지고 안 했는데요. 그럼 주중에 그냥 사진 찍어 올려. 다시 한번 주중 좀 관리해줘. 카톡으로 해줘, 다시. 그러니까 숙제 했니가 아니라, 했는 거 사진 찍어서 올려라가 관리인 거야. 숙제 사진 올려주세요까지 너무 이제 수동적이지. 안 올려? 오늘 밤까지 올려. 안 올려? 밤까지 올려. 이렇게 가야 돼, 밤에. 애들한테. 해주세요. 이제 너무 이제 우리가 점잖은 거야. 애들, 네네 하고 안 해와, 이거. 내신 아작살납니다, 이거. 이것도 못 쓰면 아작살나요? 그 다음. 자, 지금 이건데,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시 앞으로 가서, 실제 이거 나오는 이유는 이거잖아. 그럼 이거 가보자. 이거 보자. 옷, 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5단. 왜 5단이야? 아니, 실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거는 뭘로 할까? 이거는? 이거는? 왜 이거는 기역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왜 닭과고 얘는 왜 물고야? 고는 어미고 과는 조상과요. 그것도 맞지만 다른 얘기로 해야지. 다른 거야? 또 함정 뭐야? 아, 그 일기후 기가 아니야. 여기 함정. 얘는 체언이고 얘는 용언이라서. 자, 체언, 왜 보통 좌절이야? 왜 상호야 벌써? 체언, 용언, 함정 무조건 나와. 시작. 체언, 용언. 체언, 용언. 근데 우리 몸은 뭐야, 뭐야? 리을 기억, 기억만 보이잖아. 리을 기억, 기억만 보면 하수야. 자, 아까 형태소, 니은, 쌍시옷, 분리할 줄 알아야지. 그거 못하면 형태소 분리 못하는 거야. 뭐 자리 무전 설명 안 할게, 그런 거는. 그 다음, 제발 좀, 얘는 왜 닭과야? 그러면 체언 얘는 용언일 때만 리을이야. 얘는 그 물고고 얘는 체언이기 때문에 닭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얘기하려면 닭과 됐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자음군 나수랑 실현됐어 안 됐어? 닭과니까 됐죠. 된 거잖아. 자음군 나수 실현이 된 거야. 왜? 아, 몸으로 시작하면 무조건 자음으로 시작하면 무조건 실현되는 거지. 실현이란 게 뭔지 알겠어? 싫어, 이 새끼야. 해줘야지. 다시 한번. 발음이 닭은 체언, 묵다, 용언, 체언, 용언 구분 못하면 100% 함정입니다. 그리고 얘는 체언이니까는 무슨 리을 기억 뒤에 기억이 왔을 때 앞에 리을이 발음된다라는 게 허용이 안 돼. 체언은 용언일 때 얘기하는 용언의 어간, 마름, 리을 기억일 때 뒤에 기억이 오면 이때는 기억과 기억이 충돌되기 때문에 얘가 빠집니다. 그래서 물고가 됩니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 얘는 자음군단 순화가 실현이 된 겁니다. 둘 다 된 겁니다. 둘 다 자음군단 순화는 실현이 된 겁니다. 왜? 어쨌든 자음군단 순화 실현 여부는 모음이야. 모음. 자음일 때는 무조건 됩니다. 음끝도 실현되고 자음군단 순화도 자음일 땐 둘 다 실현이 됩니다. 언제가 실현 안 됩니까? 모음, 그 자음군단 순화와 음끝이 언제가 실현이 안 되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에서 볼 때는 실현되기 전에 뭐가 되니까? 왜 그럴 거 아니에요? 실현되기 전에 연음이 더 빠른 거예요. 음의 변동이 일어나기 전에 연음이 더 빠른 거예요. 이게 발음이. 연음이 더 쉬운 거야. 연음이 더 효율적인 거야. 오시, 오시, 이렇게. 그러니까 연음이 일반 거야, 일바. 연음되는 조건이 뭐야?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시작 연음이 되는 조건 뭐라고요? 뭐라고요? 몸을 시작하는? 그러면 자음이 오면요? 무조건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자. 뭐랄까? 닭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닭
뭐야? 아니 너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 다귀 달귀 다귀 계속 발음하면 틀려. 네 발음만 믿으면 안 돼. 어떻게? 자 몸으로 위 업이지. 뭐 닭이라는 게 없지만 뭐 닭 대가리 위 뭐 할 수 있겠잖아. 닭 위에 있잖아. 뭐 할 수 있잖아. 어떻게 돼 이거? 다 귀. 아니야 연음이잖아. 달귀야 달귀. 이거는. 아, 아니다. 쏘리. 아, 얘가 뭐야? 얘가 달글. 그지? 얘는? 닭이가 맞지. 얘는? 실현해야지. 실질이니까. 어우, 헷갈려. 실질이면 실현한다. 형식이면 연음한다. 시작. 실질 형태소가 오면? 근데 뭐야? 무슨, 뭐로 시작하는? 몸으로 시작하는 실질이 오면 둘 다 실현된다. 몸으로 오는 형식이 오면 바로 연음된다. 몸으로 오는 형식이 오면 연음뿐이다. 몸으로 오는 형식이 오면 연음뿐이다. 이거죠. 자, 몸으로 하는 것이 왔으니까 실현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가는 거지. 얘는 형식이었으니까 바로 그냥 달글된다. 요게 형태소입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거 잘 나와. 별표 꿈. 자, 꿈 형태소 분석해봐. 뭐야? 꾸랑 미음이라는 거 알아야 돼. 얘도 함정 많이 나와. 뭐 많이 나오냐? 이런 거. 자, 형태소 몇 개입니까 이거? 형태소요. 몇 개야 형태소? 뭐랑 뭐야 이거? 자, 이 미음 우리가 무시할까 안 무시할까? 아까처럼 니은 무시하고 쌍시온 무시하고 저 미음 명사화 파생 전미사 미음 무시하면 형태소 다 틀려요. 형태소의 함정을 얘기해 주는 건데 너 들어? 다시 알겠어? 이따가 형태소 선생님 강의 또 딴 것도 줄게요. 인강으로 볼 수 있는데 니네가 안 보겠지만 너 어제 왔어? 금요일 왔어? 안 왔어? 왔어? 클린 우리 안 했어? 수금. 어, 자주 와? 못 오냐? 아니면 집에서 많이 들어? 다시. 자, 형태소. 자, 니은 조심하자. 안다. 미음 조심하자. 명사 파생 전미사다. 이거는 과거 시제 선어말입니다. 근데 왜 조심해야 돼? 왠지 한 음절이 아니라 형태소까지 안 생겼지만 쟤도 기능을 하니까 얘네 빼먹는 애, 이거 빼먹으면 일단 형태소 함정이에요. 빼먹지 말자. 됐습니까? 그래서 꿈도 애들이 형태소 하나인 줄 압니다. 이거 왜? 드림, 꿈, 나의 꿈 한 단어잖아요. 두 단어예요. 이거 두 개입니다. 형태소. 왜? 기본형이 꾸다니까. 어,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 이거 봐자. 잔다. 뭐야? 잔다. 자.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 흐른다는. 흐른다. 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십시오. 어떻게 돼요? 가다. 십시오가 하나예요. 어미입니다. 어미. 됐죠? 그래서 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형태소의 기본적인 거니까 다음 주까지 해오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됐어요? 그 중에 뭐라고요? 음끝과 자음군 단순화는 몸으로 시작하는 실질이냐, 몸으로 오는 형식 형태소 구분해서 실현 여부를 따지고 들어가라. 그리고 형태소에서 니은과 쌍시옷과 미음은 조심하라. 걔는 형태소인데 개무시하는 니은과 미음과 쌍시옷도 형태소일 수 있다. 기억했습니까? 됐죠? 자, 여기까지. 인출합니다. 제가 배우고 인출하고 야, 선생님, 형태소를 자세히 설명하는 거 안 한 거야. 그냥 너희 시험에 맞게끔 포인트만 설명한 거야. 끝. 마치겠습니다.